증권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부터 하는 걸 말하는데요. 앞서 금융당국은 이걸 막기 위해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지만 2년 넘게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손으로 직접 쓰는 수기 방식의 증권 대차 계약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무차입 공매도로 국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미국의 골드만삭스. 이후 골드만삭스는 무차입 공매도 대표주자라는 오명을 안게 됐지만 당시 금융당국 판단 결과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수기 방식의 거래였습니다. 주식 차입 담당자가 차입 희망 주식을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내서 무차입 공매도가 된 단순 해프닝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기 주문 시스템 아래 비슷한 사고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오류 거래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부터 막아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핀테크 기업이 제시한 대안은 증권 대차 계약 전산합니다. 금융시장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종목들이 분가 초 단위로 확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팅으로 대부분 차입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기를 해온 이메일 채팅의 방식을 전산화된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고, 이처럼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산화는 이미 미국과 유럽, 홍콩 등 금융시장에서는 보편화된 방법입니다. 내년 3월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여전한 만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더불어서 시스템 리스크 역시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